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외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춘 천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이혼율은 높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뚜렷한 기준선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선이 없는 듯 싶습니다. 이걸 자유분방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문란하다고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도 천국인 동시에 헬 조선인 거죠. 남편들은 아내 빼고 치마 두른 여자는 모두 다 좋다고 한다지만 그래도 모르는 여자하고야 바람 날 수 없는 법. 우리 남편들은 누구와 바람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아내분들도 미리미리 단도리 할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들이 바람나는 상대 4위, 과거의 여자, 옛사랑입니다. 오, 옛사랑. 예대인. 옛사랑이 이문세가 노래 불렀나? 이문세. 아무도 모르게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나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던 옛사랑을 중년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열이면 열, 모두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녀도 가끔은 나를 생각할까? 캬, 정승 떨지 말고. 옛사랑과 제외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함께 공유할 추억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반드시 거치게 되는 호구조사나 상대 파악과 같은 그런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기까지 한 탐색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 간편하잖아요. 제외하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그들이 연애했던 그 시절 20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휙 날아가게 됩니다. 감정도 함께 말이죠. 정말이지 옛사랑은 중년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독, 불안, 아쉬움, 절망,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로 돌아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듯한 멋진 시간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불타는 청춘이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옛사랑과의 분류는 그야말로 우리를 불타는 청춘으로 되돌려놓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부디 함부로 겁없이 옛사랑과 재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랑과의 재회가 어떤 마력으로 우리를 빨아들이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저항할 수 없는 외도 옛 애인과의 위험한 재회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바람나는 상대 3위, 술집에서 만난 여자. 야, 아마도 룸사롱에서 파트너가 된 호스티스와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일 겁니다. 어우, 룸사롱 호스티스.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몸매도 잘 가꾸어진 여인들. 소위 템플에 속한 언니들이라면 얼굴은 연예인들보다 더 예쁘겠죠. 이런 언니들과 연애하려면 일단 경제력이 받쳐주는 남편들일 겁니다. 이쪽 언니들이 또 돈 냄새는 기막하게 맡거든. 씀씀이도 크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때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었던 스폰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언니들의 사치스러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외제차를 뽑아줍니다. 이건 둘 관계의 계약금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벤츠 쫙 뽑아주고 아우디 쫙 뽑아주고 그 다음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줍니다. 저는 강남이어야 하고요.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여자는 룸사롱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앉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편한 시간 아무 때나 아파트에 와서 여자와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스폰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달 생활비와 용돈, 그러니까 월급을 주게 됩니다. 10프로 언니들이 보통 업소에서 일하면 얼마를 버냐면 1년차 신입사원이 월 1500에서 2500까지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프로 언니를 집에 들어앉히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몇 개월 지나 정신 차린 유부남들이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들 관계는 끝으로 향하게 되지만 원만한 정리보다는 바닥이 바닥이니만큼 개쌍욕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을 겪으면서 정리하게 됩니다.
뭐 남자도 술집 여자니까 결국은 뭐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욕도 막 나가고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남자가 시들해져서 계산 속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눈치챈 남자의 부인이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사업이 망해서 집 나와서 빌붙을려는 놈도 있고 헤어지며 반환금 소송 걸겠다는 놈도 있고 하여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성의 끝판들을 보여주면서 관계가 정리됩니다. 뭐 이렇게 템플 언니들의 스폰서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집에서 만난 아가씨들과의 외도는 다른 외도와는 달리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싶습니다. 남편들이 바람나는 상대 2위 동창 및 동호회 멤버. 제 생각으로는 제일 수월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동호회 간다고 둘러대기도 좋고 옛 친구 만나서 회법 푼다는데 그리고 건강이나 취미활동 하러 간다는데 야박하게 굴 아내들이 없죠. 대개 아내들이 뭐 해봐야 너무 늦게 오지마 뭐 친구들과 술 너무 많이 마시지마 이 정도로 얘기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1990년대 말 인터넷에서 학교 동문을 찾아주는 I love school 열풍 기억나세요? 아우 대단했죠. I love school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가운데 최단 기간에 500만 명 회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동창의 열풍과 함께 그로 인한 사회 문제까지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아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초등학교 동창회는 중년 남녀들이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만나 우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첫사랑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춘기도 되기 훨씬 전 이성이 뭔지도 몰랐을 그 어린 시절에 느낀 풋사랑 그 추억 속의 어린 소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등학교 동창인 거죠. 나 그때 너 좋아했었는데 뭐 이런 때늦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설레임이 점차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동창회, 특히나 초등학교 동창회는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들에게도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이렇게 동창회에서 이렇게 눈이 마저 돌아가면 이제 세포를 치죠. 지네끼리 그룹별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동창회도 잘 안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동호회를 얘기해 보자고요. 동호회를 얘기할 때 건강하게 유지되는 대부분의 동호회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이제 불륜 딱지를 붙이고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대화도 잘 되고 마음도 통하니 남녀 사이에 관심과 사랑이 싹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더 많이 사로잡는 것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생긴다는 그 많고 많은 불륜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왜 유독 운동하는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죠.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첫째, 아주 좋은 구실이자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운동하며 건강 챙기겠다는데 그거 말릴 배우자 없죠. 운동을 안 해서 걱정인 거지 밖에 나가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겠다는데 반대할 리 전혀 맞습니다. 아내를 두고 집 밖을 나서는데 이렇게 좋은 핑곗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대명분이 무척 좋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피해 얼마든지 미래를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 중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스포츠 동호회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한번 만나 바람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의 관심과 애정이 싹 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눈여겨뒀다가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셋째, 역동성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역동성을 갖고 있죠. 역동적인 스포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볼 때도 있고 또한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활기를 되찾아 주기 때문에 이 건강한 몸은 섹스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운동 중에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이런 욕구를 한층 더 자극하게 되죠. 넷째, 뒤풀이입니다. 뒤풀이는 모임의 마무리이자 회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자리로 동호인 모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일정입니다. 운동으로 가까워지고 술에 취해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 급속도로 마음을 열게 되고 결국에는 잠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전에는 동호회 마치고 뒤풀이하고 뭐 모텔에 갔다면 관계가 깊어지면 모텔 갔다가 동호회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모텔 갔다가 동호회 빼먹고. 그러니까 결론은 남편이 무슨 동호회를 가입한다고 할 때 아내는 무관심하게 넘기지 마시고 꼭 같이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서 좋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남편의 불륜을 원천봉쇄할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나 타고 치러 간다는데 그렇게 가입을 같이 안 하네. 어딜 가나? 타고 좋다네. 타고 같은 소리야. 남편들이 바람나는 상대 대망의 1위 짠짜잔 직장 동료입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관계를 묶어 오피스 스파우스, 뭐 또 오피스 커플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스파우스, 배우자란 얘기죠. 뭐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배우자만큼이나 허물없이 지내는 이성의 직장 동료를 가리키는 말이라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네요. 오직 친한 동료로만 지내는 사이니만큼 사내 연애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와이프나 허스밴드 같은 단어들이 들어있는 탓에 야릇한 상상이나 괜한 오해를 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한 이 단어의 원래 정의는 그렇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이에 그렇게 친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아니 보자고요. 한국과 같은 근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친해지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겁지겁 출근하고 칼퇴근보다는 야근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너나 할 것 없이 뭐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회사 생활 속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배우자도 애인도 친구도 가족이 아닌 바로 회사 동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의지하고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뭐 상사 뒷담화도 치고 업무에 대한 푸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개인적인 진로와 관련된 고민도 누구보다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도 회사 동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길게 힘들어서 전후 사정 뭐 배경 설명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도 서로 많이 통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부인하고 집에 와서 회사 얘기할래 봐. 그 뒷배경 뭐 사람 그 설명을 다 해야 되나. 답답하죠. 짜증나고. 함께하는 오랜 시간과 동료로 맺어진 신뢰관계 속에서 이제는 슬슬 개인사는 물론이고 부부 문제까지도 서로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돈독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뭔가 둘 사이에 미묘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이겠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애인이 있든 없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흉금을 틀어놓는 정도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전에 없던 애착과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죠. 둘 다 이성애자인 남녀가 단 한 점의 야릇함도 없이 그냥 플라토닉하게만 지낼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하거든. 서로 목속도 아니고. 분명 둘 사이에 어느 하나가 불을 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고 하잖아요. 뭐 앞에 오피스라는 장소를 제한하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허즈번드나 와이프라는 단어는 이 둘 사이에 동료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정말 전쟁터 같기도 하고 지옥 같기도 한 회사에서 와이프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여성 동료가 있다면 회사 생활이 얼마나 짜릿짜릿할까요? 아유 부러워. 회사 여자들 많잖아. 지금? 그래. 렌트하우스. 아 백인 여자. 어 백인 여자 많은데 왜 그래? 아 백마 예. 겉으로 두 사람은 그냥 우리는 친한 동료예요라고 말하지만. 한 방송사가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오피스 와이프의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남성들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섹스를 하고 싶다는 거겠죠.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수컷이 아니거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참으로 위험천만하고도 야릇한 관계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다 보니 남편들이 바람나는 상대 1위부터 4위까지 저는 죄다 부럽네요. 솔직히 제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수컷이니까 부럽죠. 아내분들은 유혹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남편 간수하는데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수컷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거나 눈을 떼면 딴짓을 하고 마는 동물인지라 아내의 철저한 감시가 24시간 365일 필요합니다. 마치 CC카메라를 어디다 단 것처럼 남편을 감시해야 해요. 이제 남편분들은 어떡하실래요? 얘기 다 해버렸네. 어디서 바람나는지, 누가 바람나는지. 이제 동창회나 동호회는 이제 다 갔습니다. 저처럼. 전 탁구 치고 싶은데 탁구도 못 치고, 배드민턴 치고 싶은데 배드민턴도 못 치고. 자, 이제 행복한 시간은 끝난 겁니다. 아주 좋댔어요. 아내분들, 남편 간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알겠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